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현대 사회를 분노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이 배신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마이너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좌절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에서 좌절하고 어렵게 정규직이 되어도 좌절하고 어렵게 내 집 장만을 했지만 늘어나는 대출로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좌절하는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좌절하는 나를 내려놓고 새롭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메이커는 나이키, 루이비통, 세상의 메이커보다 몇천 배도 높는 하나님의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세상의 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나의 좌절을 믿지 말고 나의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이 주는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